자, 오늘은 입력저항과 출력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전자장치에 있어서 그 전자장치를 보통 테빈인 등가회로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 테빈인 등가회로는 입력저항, 출력저항, 그리고 종속원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전자장치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입력저항 RI하고 어떤 디펜던트 소스, 여기는 요 입력 VI에 대해서 어떤 AVI, 지금은 볼티지 컨트롤도 볼티지 소스로 나타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자장치를 입력저항하고 출력저항하고 디펜던트 소스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디펜던트 소스는 다이아몬드로 표시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입력저항, 출력저항이 중요한 게 이 장치를 다른 전자장치하고 연결할 때 다른 전자장치의 입력저항하고 이 전자장치의 출력저항하고 이렇게 관계가 돼서 제2의 V2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V2는 A 곱하기 VI에다 이 저항 비율로 정해지겠죠. RI2 RO1 플러스 RI2 이렇게 정해지죠. 자, 우리가 펑션 제너레이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펑션 제너레이터는 디펜던트 소스죠. 인디펜던트 볼티지 소스로 가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출력 파형이 있고요. 시간에 대한 파형, 출력 저항이 있는데 이 출력 저항이 50옴인 거죠. 그래서 50옴이 비교적 작은 거니까 우리는 펑션 제너레이터를 볼티지 소스라고 한다. 만약에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오실로스코프의 입력 저항은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1메가옴이었어요. 우리가 실험에서 사용하는 오실로스코프의 입력 저항은 1메가옴이다. 10의 6승 옴이죠. 근데 거기다가 13피코파라드 캐패시터가 병렬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오실로스코프를 이렇게 다 연결하면은 50옴하고 1메가옴이니까 10의 6승 옴이죠. 그래서 여기 이 전압이 거의 그대로 여기 나타나겠죠. 오실로스코프의 입력 저항은 이 VS하고 거의 동일하다. 왜냐하면 이 저항 비율이 거의 1이니까 그렇죠. 이 저항 디바이더 비율이 거의 1이죠. 그래서 거의 100%가 다 나타난다. 그런데 만약 내가 여기다가 50옴 저항을 딱 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오실로스코프에 보이는 전압이 갑자기 진폭이 2분의 1로 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소스 저항, 펑션 제너레이터의 출력 저항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센서라든지 이런 센서 아웃풋도 보면은 어떤 센서는 이 자기 소스 저항이 굉장히 큰 센서가 있고 이 센서가 발생하는 어떤 신호가 전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소스 저항이 굉장히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우리가 매칭을 잘 시켜야 이 밖에 연결하는 회로에서 요 저항을 매칭을 잘 시켜야 이 센서 신호 전압을 잘 읽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다는 어떤 증폭기 같은 증폭기가 있었다. 증폭기 입력 저항이 이 센서의 소스 저항보다 훨씬 큰 게 좋겠죠.
우리가 쓰는 오실로스코프는 아까 얘기대로 오실로스코프 프로브가 있죠. 이쪽이 프로브예요. 그리고 이쪽이 오실로스코프가 또 증폭을 하겠죠, 이 신호를. 그래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 텐데, 요 입력장이 1메가옴 13피코파라드라 그랬는데, 고속 오실로스코프는 50옴, 입력장이 50옴인 오실로스코프도 있어요. 보통 고속으로 할 경우에 그렇죠. 고속 오실로스코프, 하이스피드 오실로스코프가 입력장이 상당히 작으면은 상당히 고주파 신호를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자, 오실로스코프에 보면은 DC 카플링과 AC 카플링이 있어요. 그러니까 DC 카플링은 DC 전압을 다 표시할 수가 있죠. DC 전압 변동. 그래서 아까 보았듯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입력장이 1메가하고 13피코였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결을 할 때 이 어떤 측정 장비, 방션 제너레이터가 있었다 쳐요. 50옴 소스장 방션 제너레이터가 있었다. 얘가 방션 제너레이터다. 그러면 요 프로브가 이렇게 직통으로 물려주는 게 이 DC 카플링이죠. 그래서 여기서 DC 전압이 나타나면 스코프에서 관찰할 수가 있죠. 근데 AC 카플링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5 플러스 1볼트 플러스 2 사인 오메가 T다. 그럼 오실로스코프에 그대로 보이죠. 이 DC 전압 1볼트도 다 보여요. DC 전압 1볼트도. 그러니까 여기 0볼트 같으면은 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자기가 마이너스 1볼트에서 플러스 3볼트까지 이런 사인 웨이브가 보이겠죠. 근데 AC 카플링을 하면 지금 요 방션 제너레이터가 있었는데 50옴짜리겠죠. 요 프로브에 가다가 캐패시터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캐패시터가 요 1옴 오른쪽에 붙어 있어도 무방하지만 뭐 기능은 같습니다. 요 C가 하나 붙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은 1V는 여기에 다 걸려버리고 말아요. 어디가 1V가 될까요? 1V, 그렇죠. 여기에 딱 걸리고, 지금 요게 1V 플러스 2 사인 오메가 T라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 사인 오메가 T밖에 안 보이겠죠. 그래서 AC 카플링을 하면은 DC는 다 걸러져 버리고 AC 전압만 이렇게 나오겠죠. 플러스 2V, 마이너스 2V 이 사이에 하는 게 AC 카플링이죠. 자,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지난번에 데모에서 보였듯이 거기 보면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 RF 인풋 그 단자에 보면은 50옴 인풋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의 인풋 저항은 50옴이라는 거죠. 그래서 방션 제너레이터나 어떤 신호를 여기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에 연결할 때 좀 조심해야죠. 그래서 신호 전압이 뚝 떨어질 수가 있어요. RI가 50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이 임피던스 어떤 앰프 여러분들이 앰프 출력이 있었는데 그 앰프가 이게 앰프다. 앰프 디펜던트 소스라고 합시다. 삼각형 앰프의 출력 저항이 이런 앰프가 있었는데 이걸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에 물릴 때는 이 RO가 작은 크면은 좀 문제가 되겠죠. 왜냐면 자기는 50옴이니까 입력 저항이. 예를 들어 RO가 내가 10kΩ 100kΩ 짜리가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인가되는 전압은 여기에 V2라 하면은 V2 곱하기 50옴 더하기 100K 플러스 50옴 하면은 이게 얼마 안 되죠. 거의 0이 돼버리죠.
2000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럼 애널라이즈로 이 출력장이 큰 신호는 읽을 수가 없다. 자, 스펙트럼 애널라이즈에서 그때 데모할 때 RBW, VBW라는 게 있었죠. Resolution Bandwidth. 레졸루션 밴드위스하고 VBW는 비디오 밴드위스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우리가 이런 주파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있다 치면은 얘가 밴드위스별로 처음에는 여기에 대한 스펙트럼이 얼마인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요 옆에 스펙트럼이 얼마인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위에 해당하는 게 RBW가 되죠. Resolution Bandwidth. 한번 측정하는 그 밴드위스. 밴드패스 필터를 이렇게 계속 통과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RBW가 너무 크면은 RBW가 이만큼 하면은 이거 평균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뭉퉁하게 나온다. RBW가 크면은 스펙트럼 애널라이저는 이렇게 나오겠죠. RBW가 클 때. RBW가 작으면은 이거는 RBW가 작으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small RBW다. small RBW. 그래서 스펙트럼 애널라이저의 동작 원리를 보면은 이 구성도를 보면은 자, 여기 50옴 입력해서 뭐 신호를 받아 가지고 요 믹서한데 어떤 주파수를 만들어내요. 지금 내가 요 주파수를 지금 자꾸 바꿀 거예요. 그 주파수를 지금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서 바꿔요. 여기서 자기가 주파수를 내가 뭐, 어떤 1kHz에서 10kHz 사이를 내가 보고 싶으면은 계속 주파수를 이렇게 수입을 해나가요. 처음에 1kHz, 1.1kHz, 뭐 이런 식으로 1.2kHz, 10kHz까지 쭉 수입을 해 나가면서 예를 들어 여기 2kHz 짜리를 어떤 순간에 들어가면은 요 신호 중에서 2kHz에 해당하는 성분만 대체로 이렇게 뽑아내요. 근데 여기서는 약간 IF 필터로서 이 중간 주파수를 약간 줘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 중간 주파수가 뭐 1kHz다. 그래서 나는 1kHz 밴드위스 1kHz 플러스 마이너스 0.5 RBW 요 밴드위스가 1kHz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RBW 그것만 통과시키는 밴드패스 필터가 있어요. 그럼 뭐 어쨌든 요 경우에는 이게 2kHz면 지금은 한 3kHz죠. 요 입력 신호 중에서 3kHz 신호만 잘 뽑아가지고 내주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밴드패스 필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요 부분만 탁 뽑혀 나오는 거예요. 비디오 밴드에서는 여기 디스플레이 시킬 때에서는 로패스 필터가 되겠어요.